요즘은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? 네, 요즘은 날씨가 추워서 네,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. 오, 약간 형식적인 대화. 또 이 진료 과정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어떤 부분을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? 목표가 없으면 내가 왜 왔는지 이게 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해결이 된 건지 그냥 불만만 쌓이실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명확하게 목표를 좀 가지고 원하는 바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. 그다음에 증상의 원인이 있었을 때 증상이 있었을 때 그게 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걸 최고의 목적으로 좀 두시는 게 좋지. 네, 그 증상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면은 진료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병원에 오실 때 본인 스스로 병에 대한 확신을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, 나는 뭐 어디가 확실히 아프다 이런 생각이. TV를 듣고 이제 나는 이 병이다. 혹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는 이 증상 있었을 때 이 병이었으니까 너도 반드시 그 병일 거야. 그래서 그 병이라고 진단을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진단을 다 해서 CT까지 다 찍고 그 모든 검사를 해서 그 병이 없어요 해도 계속 그 만족이 안 되고 의심이 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으세요. 그래서 오실 때는 가급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네, 내 증상이 아닐 수도 있다. 네, 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오시는 게 좋겠고요. 설명을 해드려도 그런 너무 확신이 강하다 보면요. 일단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고개를 도리도리 젓는 경우가 많으세요. 아, 난 이거 맞아요 하는 경우죠. 대장암이 없는데요. 아니야. 그렇지 않아요. 뭐 이러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 마음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반드시 구토를 한다고 구토하면 다 위가 나쁘다 그러시거든요. 근데 구토한다고 위가 나쁜 게 아닐 때도 있고요. 윗배가 아프다고 해서 위가 아니라 심장, 심근경색인 경우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흉통이 있어도 반드시 폐나 심장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증상의 원인이라는 게 의사도 모를 때가 있어요. 검사하면 전혀 다른 게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결과를 좀 잘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고요. 그 다음에 병의 진행 과정상 현재는 병이 잘 드러나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바로 진단이 안 된다고 너무 병을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새로 진료받지 마시고 일단 경과 관찰을 그 한두 번 정도 진료를 추적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